자, 김민수 대표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기차가 커진다면 함께 커질 산업은 무엇일까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전기차 뭐 여러 가지 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다른 여러 가지 산업, 어떤 산업을 주목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느 쪽 보고 계십니까? 네, 답은 나와 있는데 다른 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네. 재미없다 보니까 네. 다른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무지 들면서 뭐 타이어 쪽이나 전장 부품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네. 그렇지만 오늘 키워드의 해답은 전기차 충전 쪽입니다. 충전 네. 관련. 네. 그래서 충전 쪽은 스터디는 하되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냥 아, 특징주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네. 봐주시고요. 하지만 실질적인 제 관심 쪽은 이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알려주세요. 그쪽도. 아니, 오늘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중간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2030년까지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함께 커지는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 시장은 네. 현재 한 올해 한 550억 달러에서 한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한 6배 가까이 커지는 거죠. 그만큼 커지는 시장 쪽에서 전기차 충전 시장은 당연히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충전을 해서 달리기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인프라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정부도 규제 완화 이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같이 첨단 기술 제조법과 함께 35% 세액 공제 같이 이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줄 테니까 계속 설치해라 라고 나오는 섹터고요. 게다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 투자법 확대를 하면서 계속 또 지금 중부,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이어지는 주된 고속도로 쪽에서 계속 한 500만 대 정도 깔았는데 여전히 모자란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고, 근데 당장 지금 또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할 데가 별로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만들어놓은 인프라에 같이 협력한다라는 쪽에서 테슬라 포드의 협력 얘기도 나오면서 관련된 회사들의 부각도 이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이제 LG, 뭐 신세계, 롯데 다 같이 뭐 주차장을 활용하건 아니면 플랫폼을 새로 회사를 인수해서 키워가건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포인트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쪽에 그를 얼마큼 충전 플랫폼과 같이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쪽인데,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거는 지금 얘기 나오는 종목들은 그냥 테마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핵심은 LS 일렉트리라든가 특히 북미 쪽에 성과를 내고 있는 코넥스에 있는 종목 SK 시그넷이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몇 가지 아까 알려주신 종목 외에도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휴맥스 그룹의 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뭐 알티캐스트 관련돼서 뭐 상장돼 있고 비상장 쪽에 두 가지의 핵심적인 회사 휴맥스 모빌리티와 휴맥스 EV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휴맥스 모빌리티 밑에 EV가 있죠. 그래서 약간 휴맥스 홀딩스 입장 쪽에서는 손자회사 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휴맥스 모빌리티가 이제 중점이 돼서 전기차 충전기라든가 주차장 운영 그리고 또 카쉐어링 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전기차로 확장되는 변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2026년 정도면 되게 오래 걸리네요. 예, 휴맥스 모빌리티가 네. IPO로 이어지면서 뭐 시가총액 1조까지 제가 보기엔 좀 비쌉니다만, 네, 네. 이 정도까지 밸류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때문에 최근에 부각을 받는데, 근데 전기차 충전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근데 그게 아직 실체가 두드러지기에는 국내 업체들이 어떤 뭐 기술력이 네. 보여줄 수 있는 쪽은 한계가 있다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휴맥스 그룹주들이 이 전기차 충전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움직이죠. 그 움직임들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또 시장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 종목 쪽에서 디스플레이텍이 있습니다. 네. 네, 디스플레이텍은 삼성전자의 LCD 모듈 OEM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지금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의 지분 24%를 갖고 있는데, 이게 현대차 그룹과 또 초고속 충전기 3,000기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는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 회사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지분 관계 때문에 주가가 반응은 하겠지만 핵심적으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훨씬 더 집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또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라는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텍과 휴맥스 홀딩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 아까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LS 일렉트릭과 그리고 SK 시그넷이셨죠? 네, 그런 종목들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전기차 산업이 커질수록 우리가 커지는 시장, 봐야 되는 거,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 관련해서 그럼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 충전 관련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 안에서 신세계 INC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룹사 기업을 통해서 SIS 관련 사업했지만은 최근에는 클라우드라든지 뭐 AI라든지 또 여기서 전기차 충전 사업 이렇게 신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바로 외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상반기부터는 이 신세계 그룹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파로스 EV를 통해서 올해까지 한 2,300대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이 스파로스 EV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운영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원격 제약이라든지 뭐 토탈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한다는 계획도 보여졌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는 차별적인 것을 제공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세계 그룹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중심 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신세계 그룹의 경우는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한 180여 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도 보유하고 있고 또 신세계 건설의 경우는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렇게 좀 상업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매출 증가가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한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 비계열사 향의 매출도 증대 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뭐 화물차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이렇게 상호차 중심으로 B2B 충전 사업이나 뭐 또 전기차 유통량과 같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의 경우는 워낙에 바닥권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은 오히려 앞으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고요. 사실 주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급하게 올라간 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